저 내일은 학교에서 타임캡슐을 묵기로 했어요. 잉? 아니 선생님, 타임캡슐이 뭔데요? 타임캡슐이란 추억이 될 만한 물건을 보관했다가 특정 시기에 열어보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일 준비물로 추억이 될 만한 물건을 가지고 오세요. 그럼 내일 뒷산 땅속에 잘 묻어놓고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다 큰 어른이 되면 땅속에 묻힌 소중한 물건을 타임캡슐을 열어 확인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저는 김리아를 묻을래요. 뭔 소리야? 김리아는 평생 제 친구니까요. 인간은 묻을 수 없어요. 그럼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끝. 내일 준비물 까먹지 말고 꼭 챙겨오세요. 뭘 가져가야 되지? 나도 집에 가서 살펴봐야겠다. 나도 고민이야. 차별이다. 차별아! 차별아, 너는 타임캡슐에 뭐 넣을 거야? 뭐? 김민이야! 알아서 먹게! 왜? 야, 딩딩아. 차별이가 너 싫어했나 봐. 네? 맞아. 너가 말만 걸었는데 질색하면서 뛰어가는 거 봤어? 정말 널 싫어하나 봐.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 어? 요루루, 아니 너 대체 뭐해? 이 알아서 뭐하게. 너 신경 쓰지 마. 바쁘니까. 에? 요루는 내일 학교에 타임캐슐 묻는다고 물건 고르고 있었어. 리아야, 너는 골랐어? 저는 아직 못 골랐어요. 엄마하고 아빠는 어렸을 때 타임캡슐 해본 적 있어요? 당연히 있지. 엄마는 어렸을 때 엄마가 제일 맛있게 먹었던 동물의 생간을 넣었었어. 왜? 동물의 생간을요? 아, 왜요? 아이, 엄마 구미호 출신이잖니. 그럼 아빠는요? 나도 당연히 타임캡슐 어렸을 때 학교에서 해봤지. 아빠는 첫사랑과 찍은 사진을 보관했었어. 고백도 못해보고 끝나버렸지만 같이 찍은 사진 한 장 정도 있었거든. 그때가 참 청춘이었지. 설렜고 마음도 몽글몽글. 뭐라고요? 저 그냥 올라가 볼게요. 어? 첫사랑! 아이, 그게 아니고! 아이, 잘못했어! 야! 대체 어떤 걸 묻는 게 좋으려나? 추억이 될 만한 물건이라. 뭐야, 오빠 아직도 타임캡슐에 뭘 넣을지 결정 못했어? 남이살! 넌 뭐 했는데? 나는 바로 날 사랑스러운 마이멜로디 인형이지. 정말 쓰잘데기였군. 헐, 오빠는 추억에 깃든 물건 하나도 없으면서 뭘. 추억에 깃든 물건? 오! 그럼 지금부터 추억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 가족들의 소중한 물건을 하나씩 가져가서 묻으면 20년 후 나에겐 나의 장난이 엄청난 추억이 될 거야! 엄마, 이건! 현빈 오빠, 너무 멋져요. 함께 사인해줘.
방코대였네. 역시 아빠의 비상금 창고는 여길 줄 알았어. 오잉? 어우 얘들아, 어우, 너네 오늘 타임캡슐에 묻은 물건 뭐가 좋았어? 나는 너의 자랑스러운 빤스를 가지고 왔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 속옷이니까 말이야. 나는 미소녀 피규어 미미땅을 가지고 왔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니까. 오, 역시 다들 대단한 물건을 가지고 왔구만. 야야, 너는 뭘 많이 가져온 것 같은데? 역시 눈치 빠른 쥐늑대. 나는 가족들의 소중한 물건을 하나씩 훔쳐서 가져왔지. 어, 역시 리아야. 역시 김리아, 넌 사이코패스 같은 녀석이야. 팬티를 가져온 넌 변태 사이코고. 응? 어? 차별아, 너는 뭐 가져왔어? 어, 뭐? 응? 우와. 예, 저봐, 차별이는 진짜 널 싫어한다니까. 진짜 댕댕이 극혐하나 봐. 어. 자, 그럼 모두의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이 상자 안에 넣어보도록 하세요. 나도 놀래. 미미짱 잘 있어. 애들은 왔나? 늑대 근데 댕댕이는? 얘들아, 기다렸지? 아, 역시 댕댕이는 여전히 새침대기처럼 군단 말이야. 뭐? 어? 응? 뭐야?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저렇게 예뻐진 사람이 있었다고? 아, 저렇게 뒷모습이 예쁘다고? 아, 믿기지가 않는데. 야, 기다려봐. 내 헌팅 경력 20년, 초등학교 졸업 이후 한 번도 못 고신 여자는 없었다. 바로 한번 말 걸어볼게. 저기요. 애들은 여전하네. 으아, 이 내 눈 썬덩당. 아, 저리 가 여기. 애들아, 슬슬 타임캡슐 개봉식이 시작될 거야. 어서 가보자. 우와. 영차 좋았어. 나의 소중한 반스, 지금 당장 20년 전 과거로 반스로 갈아입어 버리겠어. 드디어 나의 미소녀 피규어 미미짱을 꺼낼 수 있게 됐어. 아, 무서웠지. 아, 우리 미미짱. 이건 아빠의 비상금? 아, 이걸로 이따 애들이랑 맥주나 좀 마셔야겠구만. 어? 그리고 이건 엄마의 명품 백? 이것도 팔아 치워야지. 어? 이건 요루루의 인형? 아이, 필요 없어.
오. 어 그래. 아 차별이. 아 니께 가장 궁금했어. 아 넌 뭘 묻었는지 우리한테 안 알려줬잖아. 이제 나도 시간이 지나서 뭘 묻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어 혹시 모르니까 집에 가서 풀어봐야겠. 야 내놔. 야 그러지 말고 여기도 시원하게 공개해. 과연 뭐가 있을까? 어, 볼까? 으아! 이건! 얘들아 이것 좀 봐! 저건 20년 전 댕댕이 사진? 그렇다는 말은 사실 차별이는 댕댕이를 극혐했던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저기 댕댕아 나 사실 20년 전부터 너를 좋아했어. 그런데 나 용기가 없었어. 댕댕아 차별아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